안녕하세요, 솔맨입니다. 오늘은 육수에 부량을 한껏 먹으면 명땡 교자 칼만두 꼭 만들어 보겠습니다. 진한 국물에 만두와 칼국수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레시피고요. 소고기 다짐육 200g만 있으면 부량 누구나 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불맛볶음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 불향이라는 게요, 이 음식 재료의 수분에서 나오는 유증기에 이 고온의 화력이 수반되어야만 이 불향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토치를 사용할 때는요, 음식에 직접 토치 화력을 닿게 하면 절대 그 맛이 나지 않고요. 전체적인 음식의 온도를 고온으로 올린 후에 팬 끝단에서 발생한 이 재료의 유증기를 이 토치로 강제 연소시켜 주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의 결론, 식재료의 토치의 화력을 직접 닿게 하면 불향은 절대 나지 않는다. 덕분에 비싼 소고기 오버쿡이 되었습니다. 자, 다짐육은요, 원래 강한 불에 웍으로 많은 양을 볶아야 되는데요, 오늘 약식으로 발에 툭툭 차이는 한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툭툭 차이기 뭘 툭툭 차요. 냉장고가 텅텅 비었구만. 자, 한우 100% 사골곰국 오늘 닭육수 대신 준비했고요. 요리 서투신 분들은요, 비비고에서 파는 이런 사골곰탕 조미된 육수 팝니다. 이거 이용하시면 조미 아무것도 안 하고 이용할 수 있고요. 오늘 만두는요, 제가 직접 빚은 게 아니라 비볐습니다. 비비고에 좀 팔아달라고. 냉동만두 이거 맛있더라고요. 자, 바로 야채 준비할게요. 양파는 약 2분의 1개, 오늘 만드는 양은 2인분 양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부추입니다. 부추는 꼭 들어가야 되는데요, 없으면 대파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소고기 다짐육 한번 볶아볼게요. 식용유 한 큰술 넣어주시고요, 가열을 가열차게 해주셔야 됩니다. 발에 툭툭 차인다고 거짓말했던 소고기 다짐육 200g 센 불에 볶아주시고요, 진간장 한 큰술 넣어서 밑간해주시는데요, 소고기만 먹으면 안 돼요. 정말 소고기만 먹고 싶어요. 토치를 이용해서 불향을 내주게 되면 불향 가득 먹으면 소고기 다짐육 볶음이 완성됩니다. 준비해놨던 사골육수 1리터 모두 다 넣어주시고요, 이때 칼국수는 다른 화구에 한번 끓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골육수 맛이 텁텁해지지 않고요. 바로 조미해볼게요. 국간장 3큰술 넣어주시고요, 국간장만으로 부족한 풍미는 멸치액젓 2-3큰술 넣는데요, 이때 간 잡는 거 아니라 풍미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아무 맛도 안 나는 사골육수의 감칠맛은 맛있군 3분의 1큰술, 후추도 톡톡 넣어주면 좋겠죠. 형편에 따라서 만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많이 드실 분들은 많이 넣으시면 되고 적게 드실 분들은 적게 넣으시면 되겠죠. 그런데 다른 화구에서 끓여주고 있는 칼국수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은 넣지 마세요. 썰어놨던 양파 2분의 1개 모두 다 넣어주시고요, 만두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투영하게 익어갈 때쯤에 이제 칼국수 넣어주시면 끝난 겁니다. 이게 뭐라고? 요리도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요, 너무 오랜 시간 끓이지 마세요. 다 퍼집니다. 30초 안에 끝내셔야 되고요, 썰어놨던 부추 불향 가득 먹으면 소고기 다짐육까지 넣게 되면요, 완성이 됩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차갑고 쌀쌀한 날에 뜨끈한 국물로 포만감 딱 채우기 좋은 그런 메뉴 중에 하나인데요, 칼국수파와 만두파 이 두 부류를 한꺼번에 아우를 수 있는 이 칼만두국, 거기에다 불향까지 가득 먹어봤기 때문에요, 이 국물 맛이 어마어마하게 맛있습니다. 물론 이제 직접 내는 것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집에서 간단하게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이 칼만두국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타임이 왔습니다. 아, 아세요? 아, 아.